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아는 신인선물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명한 신인입니다. 언제나 신인선물입니다. 신인선 인사! 드려요야 어서오세요! 그래, 요즘에 위드 코로나 돼가지고, 예전에는 소리 질러를 못하게 했었어요. 네, 위드 코로나인데, 제가 듣기로는 마스크 쓰고는 해도 된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다 왔어요. 아시죠? 네! 제가 지금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후석종 청소장님! 필승! 청소장님이 없으면 저희는 행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호흡음악회 없습니다. 청소장님 덕분에 어려운 시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공보 정문 실장님도 권세현 공보 실장님도 행복했으니까요. 네, 실장님 잘했죠? 네, 이상 실장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해본 홍보는 590분이 병장, 가수병, 병장, 신인선으로 전역을 했고요. 지금 아까 MC 잘생긴 박보검님이 정도일지는 알았는데 실제로 느껴보니까 역시 파워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박보검님 해본 홍보는 건강병원 들어가셨지만 이쁜 손가락으로 마이크를 많이 쥐고 계신다고 MC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나올 우리 김희재 씨도 이마트에 있어서 작전사에서 돌아다니는 걸 알겠습니다. 제가 같은 미스터트롯 출신으로서 제가 해부 출신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네, 저도 잘 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있어요. 희랑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공이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카페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확인해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한 분이 한 분도 오셨는데 제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게 왜 오셨냐. 아버지가 OCS 네, 해군 학사 전역 출신인데요. 중위 전역을 하셨고 저희 형도 OCS 중위 전역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해군 집안이고 자부심 가지고 있고 물론 희재도 이제 해군 집안이죠. 해군을 한번 들어가면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력에. 예. 물론 우리 아버지가 너는 배를 안 탄 해군보다는 이게 드라이네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해군 장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호국음악회 연예 명사분들 분학대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행사가 없잖아요. 이 행사를 많이 만들어주신 우리 공보 정원실 여러분들과 아티스트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떻게 아는 사람 많이 깜짝 놀랐어요. 7년 전에 주셨던 분인데. 자, 그럼 저는 다음 노래 또 불러야겠죠? 이 노래는요, 예전에 제가 해군 거제도에 있어가지고 행사 때 불러도 모르겠다. 해군 출신이라면 이 정도 노래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박상철 선배님, 항구의 남자 드려드릴게요.